그건 뭐냐면 운승을 위한 관광객 그 수치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들 중에 문화력이 가장 높은 애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150, 저는 350.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아, 이 색. 아나를 제외한 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쟤를? 방광은 우째 늘려주지? 성벽 다 지음. 문화 승리밖에 안 하는데 문화 승리가 편해서 좋은 듯요. 배 타고 반대편으로 가서 정거. 안 돼요, 그거는. 뺑이 없어. 오! 언젠가는 해수면. 너의 해수면을 파괴해 주지. 너의 해안가 가먹고 싶어. 제방방벽 지으면 상승 페널티 아예 없나요? 아예 없진 않은 걸로 아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없는 걸로 알아요. 일단은 환경우요. 네. 자세히 모르겠어요. 인감인가 해요 저도. 근데 왜 해안에는 예언자를 못쓰게 해놨을까? 해안에 나오는 자연재해는 없으니까. 해봐야 허리케인인데 별로 의미가 있나 그게? 페일도 만들지. 아, 이것이 환경 침략이라는 것이다. 아 맞다, 걸작 사는 거 깜빡했네. 아이 참. 6턴? 곧 끝나겠군. 정말 극한의 확률로 해군 함대 위에 허리케인 생길 수도. 환경 침략 고거 중국이자라는 거 아닌가요? 안 팔아 돌아가. 아 이제 와서 으깨깨기냐? 주님의 날이 판결의 굿. 이분이 좋나 보네. 이도. 퀘니겐 디도. 무터폰 하르타. 두루두루두루두루두. 공세가 있어. 내 거야, 쉬기야. 이거지. 맞대이. 또 질 데 없니? 불이랑 쌀 사이. 어디 왼쪽에. 어디 아, 아 여기 뭐지? 여기는 아. 범위가 안다. 도시 하나 풀면 안 돼.
그 전에 게임 끝날걸? 골드도 많은데 그 전에 게임 끝나. 이응지 철도 건설도 일꾼처럼 시설 건설 수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미니은 뽑아 볼러 하는데 무제한 한류 찍고 뽑자. 로켓을 발사. 철도가 안 잡아먹음으로 한류를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공병들을 뽑아서 요새를 하나씩 짓고 철도를 지으면 됩니다. 행복. 선덕과 학력 대극혐 있네. 그러게 꽤 높네. 600이면은 진짜 높은 건데. AR 치고 왜 이렇게 높지? 연구소. 아하 연구소를 다 지었구나. 역시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다르네요. 소그노 디발레어 치킨 시킬 건데 계속 문명할 거죠. 이젠 바라만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정의가 무엇인지 확인한. 아니 계속 문명 안 할 건데. 하악 치킨 갈 수도 있고 헐유 갈 수도 있고. 아씨 핑갈라를 자르네. 난 궁예 믿어. 믿지 마. 클리오 티탄 만들어 일로. 세상. 캐나다 끝까지 해내는 궁예 나는 믿어. 그건 돈이 들어와서 한 거야. 헝가리는 해야 되는데 헝가리는 제일 재밌는 거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못 할 것 같아요. 예술가 위인 다 모아보고 싶다. 꽃맛 보고 빤스러 나는 궁예의 심정을 알게서. 관광천이다. 그래? 없네 이제. 와 근데 이렇게 도시가 넓은데 석탄이 두 개밖에 없어서 가면 전도시 프로젝트 다 돌리고 전기가 없는 상황은 오랜만에 보네. 페르시아 선적 미리할 거. 공기 비난 때문에 국경 개방이 안 돼서 전쟁을 걸어버리는 쪽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 운수가는데 석탄 두 배 정책 기고도 적어요. 아 그런 카드가 있었지. 위에 내일 시험인데 문명 방송 끄고 공부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평소에 공부를 안 했나 보죠? 시험날이어도 문명 방송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혹시 새로 나오는 특수지구 전략자원과 관련 있지 않을까? 시험 전날이어도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그런 게 중요한가? 뭐 시험 뭐 얼마 보지도 않을 거면서 해봐야 고등학교 시험 그런 거 아니야? 1등 급컷 자신은 있는데 공부 안 하면 1등 자신은 없어서 와 한마니 단 한 턴 남의 시험 무신쯤 와 다 핑계지 씨. 그 정도로 학교의 출제자가 내는 출제 의도를 다 파악할 정도로 똑똑하게 공부를 다 했다면 전날에 뭘 하든 상관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시험은 일주일 전에 이미 끝났어야지. 일주일 전부터는 시험이 아니라 컨디션을 관리하면서 여자친구도 만나고 가족들하고 밥도 먹고 복습이나 하는 거잖아. 오만. 시험 전날은 뭐 그래도 없어. 여자친구요 유. 시험 일주일 전부터 공부 시작함. 맞는 말하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왜 유. 유. 문화승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음악가예요. 음악가. 음악가가 갖고 있는 포텐이 너무 커요. 관광. 후반에는 음악가 하나 생기냐 마냐로 관광이 막 가스턴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요. 끝났군요. 186턴 문화승리 했습니다. 이번에 락밴드가 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테이 덕분에 쉽게 문화승리 달성하네요. 땅바닥에 세심하게 시설 지어도 음악가 한 명이면 156등.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156등 끝. 이거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지. 타이란의 관광 19야. 극장가랑 어 씨발 아직 안 끝났어? 아 페르시아 개 같은 새끼 진짜 죽여. 신경 안 썼는데 문승하네. 이제 잘 거인 뭐 할 거니. 아락하는 거 보소 그래. 페르시아. 크크로 크크. 넌 못 지나간다. 오클랜드가 있어. 아, 기술이랑 사회제도랑 갭 차이가 키키해. 극장가까지 돌리네. 끝났다. 문화의 가치 그 문화의 업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인도네시아요. 그 업적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억되는지로 측정되는 것이 내일 풀어줄게. 공부하러 가라. 우리 민족이 당신의 영감을 통해 이룬 아름다움 우리 문화를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입니다. 와우, 로빈. 잘 가라. 공부 잘하고. 아버님의 이름에 걸맞는 이제 뭐 할 지위를 가지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지.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어서 난 그럴 필요가 없어. 네, 문화승리 성공했습니다. 아지텍으로 식인 문화승리 했네요. 결국 처음에 몽골이 이 족같은 호수가 계속 떠가지고 뭔가 했는데 아지텍이들 자기였나보네. 와 문화력. 네. 네, 결국 핵심은 장군을 먹고 석궁병으로 상대방 유닛 죽인 다음에 도시를 흡수하고 도시의 숫자를 바탕으로 극장가를 깡으로 밀어붙이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네 아지텍하고 바테이가 생각보다 시너지가 있는 게 뭐냐면 장군 점수를 주는 쓰레기 같은 건물이 있는데 그게 플라치틀리라고
원영 경기장을 대체합니다. 원영 경기장을 대체해서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건물이라고 보이는데, 아테이 같은 경우는 카구아나를 종주로 맺었을 때 평지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인데, 그 시설은 주변의 보너스 자원과 유흥단지로부터 문화력을 이식받습니다. 탐험 찍기 전에 일식이고요. 탐험 찍은 후에는 이식. 그러니까 유흥단지를 최대한 많이 지어야 되는 문명이죠, 그죠? 근데 보시면 틀라치틀리가 기본적으로 문화하고 태양을 제공하기 때문에 락밴드 돌리기가 상당히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신앙이 플러스 2가 추가되고 장군 점수 1 추가되는 게 끝나는 거예요. 뭐 아테이 옆에서 관광도 할 겸 식인 축구 하는 것도 오는 거지. 진 사람은 죽는다. 오야말리칠리네요. 배경 뭐임? 아하, 그렇군요. 그런 시너지가 있다. 유흥단지와 시너지가 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가뭄이네요. 예, 이렇게 바테이를 원형 극장과, 아니지, 유흥단지와 보너스 자원으로 둘러싼 위치에서 어마어마한 문화를 뽑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도시국가 새로운 걸로 꽁맛을 오지게 봤네요. 그죠? 이런 것도 돼요. 원형극장, 유흥단지, 보너스. 만약에 보너스가 6개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13이 나오겠죠. 이게 최대예요. 보너스 자원이 저렇게 있는 것도 끔찍하네. 그러게요. 아즈텍이 보너스 자원이 잘 나오나? 그런 건 없는데. 이런 땅? 이런 땅 보고, 아, 이거는 무조건 아테이 지어야겠다 싶더라고. 석재도 많고, 밀도 많고, 쌀도 많고. 그러게 이상하게 이쁘게 자리 잡혔네. 좋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